왜 진짜 우리가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그 근본적인 그 물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강력한 어떤 공감대가 있지 않으며, 사실은 그 지금 이경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거를 이렇게 바꾸면 저쪽이 이득을 보고 저렇게 바꾸면 또 저쪽이 이득을 볼 텐데 라는 이런 그 걸림돌에 막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약간 지나쳐 왔지만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온과 오프로 대별해서 쉽게 이제 이경정 교수님이 표현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그걸 관점을 바꿔서 전통시장과 혁신시장 이라고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우리의 경제는 이제 전통 경제 속에 있었던 거죠. 지금 보통 갈등을 일으키는 분야가 바로 전통 시장의 플레이어들, 바로 기득권자들, 예를 들면 택시 운수조합이랄지 안경사협회랄지 사례를 드셨기 때문에 마침 저도 그 사례를 그냥 이어서 드는데, 그런 분들과 이제 온라인에서 이러한 물품과 서비스들을 유통하려고 하는 온라인 혁신가들. 이 이제 온과 오프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제 인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전통시장과 혁신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이 서로 조화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이해 상충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서로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접점을 찾아서 서로가 일정 양보를 한다면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풀버스든 요즘 카쉐어링 같은 경우 또 우버 같은 경우도 그냥 전통시장에 놓여있는 택시와 버스들과 옛 상충만으로 보면 이제 오로안 안 되는 거죠. 그건 아예 안 돼. 라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그냥 전통시장을 이런 갈등 국면에서 바로 지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운수사업,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명확한 금지를 만들어서 그냥 쫓아내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쉬운 해결책이기도 하지만 바로 미래를 향한 문을 그냥 닫아 잠그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뭐냐면 이 인터넷 시대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IT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조화로운 결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출근 시간대 또는 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때는 분당에서 서울까지 오시는 분들은 좌석 버스도 정원을 초과해가지고 입석으로 올 정도로 대중교통수단을 구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불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나홀로 차량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도로는 꽉 차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카쉐어링 시스템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나홀로 차량이 줄어들면서 대중교통과는 정원에 맞게 앉아서 갈 수도 있고, 또 쾌적하게 좀 더 비싼 약간 비싼 요금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풀로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절충이 가능한 것이 지금 이제 기술로 가능한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이런 전통시장은 혁신시장은 모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갈등으로만 생각하고 문을 닫아보는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본질은 정부가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만남의 장을 열고 대화의 장을 열고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요소가 모든 규제마다 다 있을 것인데, 그런 대화의 장을 열지 않고 공무원은 해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측면에서 한번 관점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당연히 뭐 어느 나라나 충돌이 있죠. 이제 우버 사례만 보더라도 우버가 문제를 안 일으킨 나라가 없거든요. 지금 걸려있는 소송만도 이제 백 몇십 건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아예 이제 시도조차 못하는데, 그 차이를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갈등 해소 구조가 사회적으로 이제 정착이 되어 있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뭐 잘된 케이스로 이제 캘리포니아를 예를 들어보면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택시에 대한 규제는 시법에 의해서 있었고요. 캘리포니아가. 그리고 나라시라든지 카풀에 대한 규제는 이제 주법에 있었어요. 근데 우버는 어디에 속하냐 라고 봤을 때 이거는 레귤라토리 그레이 에어리어다. 회색지대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거기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겠죠. 그거를 해소해주는 기구가 뭐 시티 카운슬, 시의회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재판 같은 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즉 저질러 보고 이거를 함께 토론을 해 나가면서 맞춰갈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량 행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이 뭐 그런 사건 터졌을 때 스스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자금 위원회를 뿌려서 하려고 그러죠. 이제 한국의 우버 사건만 보더라도 이미 결론은 다 나와 있었고 한국의 서울시의회가 했었던 일이라고는
우버를 그 파파라치를 통해서 우버를 잡자. 이런 거나 지금 하고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약간 저급한 그런 토론으로 끝나버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좀 구조적으로 저는 상당히 그 아키텍처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우리가 법 같은 거 하나 만들더라도 개정을 하고 싶어도 이게 수십 개가 꼬여 있는 거예요. 이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점점 늘어만 가서 완전 스파게티 코드가 돼버린 상태거든요. 상당히 지금 저는 요거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비관적인 면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제 문제는 아무래도 창의력을 저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온오프믹스를 운영하면서 온오프믹스 모델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많은 개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개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개주가 나르면 그 돈이 그냥 없어진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온오프믹스가 빌링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온오프믹스가 개주 역할을 하고 일반 개원들을 그냥 P2P 형식으로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걸렸던 게 뭐냐면 이게 어느 법 하에서 규제를 받을 것이냐 였는데 여기저기 알아보고 국세청이고 뭐가 알아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해보고 나서 그 해서 잘 되면 규제가 될 거고 그럼 그때 해결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길래 큰일 나겠구나 그냥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저희와 비슷한 서비스 중에 이벤트브라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누적해서 투자받은 금액이 한 3천억 정도 되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2.4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은 사실은 수많은 종교단체의 바자회에서 모금을 하는 걸 도와주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 모금 기능에서 공연 시장으로 늘어나고 일반 행사 시장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이제 거래액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돈만 2조 가까이 되다 보니까 회사 가치 자체도 2.4조 정도까지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벤트브라이트가 2006년에 회사가 설립됐고 온오프믹스가 2010년에 회사가 설립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벤트브라이트 사례를 보면서 아 내가 차라리 미국 가서 사업을 했으면 미국의 한 주에서라도 사업을 했어도 지금의 온오프믹스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영어를 할 줄 알고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도전 정신이 있는 친구들이 한국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이 게임 회사들을 데려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비엔나인가 거기에서도 국내 소프트웨어 창업가들을 데려가겠다고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또 데려가겠다고 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가들한테 해외 정부가 막 손짓해갖고 니네 오면은 우리가 뭐 먹고 자는 문제 해결해주고 투자도 해줄 테니까 와라고 손짓을 하는 상황까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규제가 계속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창의력 자체를 너무 이렇게 뭐랄까 거세해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를 저도 풀고 싶어요. 근데 아까 푸는 방법이 그 규제의 원인이 공무원이 아니다. 기존 기득권이다. 그건 이론에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자꾸 그거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국무조정실 관련 핀테크 관련 그 규제 관련된 회의에 갔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예를 들면 뭐 크라우드 펀딩에 뭐 1인당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던데요. 1인당 그 500만 원인가 이상 200만 원 이상 못하고 1년에 얼마 못하고 너무 짜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가뜩이나 짜라 죽겠는데 그것까지 막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없애자 했더니 어느 나라도 있고 어느 나라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것에 미니멈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나라가 있으면 그거를 해야지 지금 다 여러 나라 해가지고 규제가 있는 나라가 하나 발견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일단 기존 기득권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좀 싸우자.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답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이 아까 일반 원칙을 좀 만들자. 그 예를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오프라인 차별금지법. 무슨 차별금지법. 그래야 그게 명분이 쓰잖아요. 예. 야, 오프라인에서 술을 파는데 왜 온라인 술을 못 파냐? 오프라인에서 콘텐츠를 파는데 왜 온라인 술을 못 파냐? 이런 식으로, 야, 온라인, 이번에 지금 개헌할 거잖아요. 이제 우리, 뭐, 탄핵을 하든, 하야를 하든, 뭐, 레임덕을 하든, 데드덕이라든, 일단 이제 개헌을 만약 한다면, 저는 이제 하나가 그런 걸 늦추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별을 금지한다. 그러면 뭐 나머지 규제가 다 풀려버려요. 왜 헌법에 이제 위배되니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을 해도 미니멈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는데 저 지금 맥시멈을 찾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이 뭐 도서정과제 제가 예스24 사회이사예요. 도서정과제 하기 전에 예스24 이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도서정과제 누가 만든 겁니까? 그 공무원이 만든 거 아닙니다.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네? 서재협회에서 오프라인 서재협회에서 만든 거예요. 예스24 주가가 올라가요 바로. 네.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아까 인터넷 실명제 뭐 MB 정부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네이버가 웃는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만들어서 사업자들이 서로 웃고 있는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기업도 해보지만 한심한 거 아시죠? 기업 부설 연구소. 와 정말 미쳐요. 칸막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일반 가정주택이 기업 부설 연구소가 안 됩니다. 여기 바로 선영역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처에 역삼역이나 선영역 가서 좀 인터넷 기업협회 가서 좀 전에 얘기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거 좀 없애라고. 무슨 칸막이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정집이 기업 부설 연구소가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다 이유가 있대요. 아, 이유 없는 규제가 어딨습니까? 또 하나 규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마크 주커버그가 당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가 거기 방문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연구소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칸막이가 있어야 된다.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걸 누가 믿게, 누가 그걸, 그러니까 뭐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어떤 룰 오브 게임. 이라는 어떤 규제, 아까 말씀드린 이 섬나라에서 조그만 데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규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요구만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평생. 경쟁을 줄여서.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옆에 있으면 좀 가서 하세요. 너무 한심하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그래서 저는 좀, 뭐 아까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업가는요, 그냥 양심에 기반해서 그냥 불법을 저지르세요.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징징댈 필요 없죠. 그게 낫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규제가 있는 곳 사업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는 또 아주 단적 얘기하잖아. 규제가 있는 곳이라는 뭔지 아세요? 레드오션이에요. 누가 아까 했잖아요. 규제가 있다는 거는 기존의 기득권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레드오션이에요. 왜 젊은 사람들이 그런 레드오션에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블루오션 가서 하세요. 규제 없는 데서. 새로운 룰을 만들려고 하지 기존의 룰을 없다고 징징거리는 거 별로 재밌는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외국 거 카피하는 거예요. 우버 카피해서 한국에서 뭐 하겠다? 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거는. 좀 제발 외국에 없는 것 좀 했으면 좋겠고 외국에 있는 걸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국의 규제가 있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니 뭐 저의 사견이지만 저는 그들 쪽으로 가서 규제를 징징대는 사람치고 대단한 사람 못 봤습니다. 솔직히.